맹꽁이 중국어 TV. 자 56회입니다. 꽁이 지난번에 중간 정리 잘해 주셨죠? 네. 네, 오늘도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글자 하나 더 풀이해 보러 가 아, 보겠습니다. 재밌는 글자풀이 가봅시다. 예, 출발. 가자, 맹이야. 네, 오늘 핵심 글자 조금 거를 척자입니다. 어떻게 발음하죠? 7. 칠. 응. 네, 그러면 이것은 사람이 조금씩 앞으로 걷는 모습을 형상한 것입니다. 이것을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뿌리쳐낸 중국어 57회를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또 핵심 글자 또 보러 가 보겠습니다. 네, 주인 주자입니다. 어떻게 발음합니까? 주. 주. 네, 이거는 임금왕자 위에 점 하나가 있어요. 근데 네. 여기에서는 임금왕자가 아니고 촛대를 갖다가 형상한 겁니다. 그리고 점은 촛대 위에 촛불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촛불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이 모였잖아요. 전기가 네, 전기불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모였기 때문에 주인을 뜻하는 그러니까 중심으로 모인다는 거는 거기에 중요한 사람이 주인.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주인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인 주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뿌리쳐낸 중국어 64회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을 이용해서 또 어떤 글자가 새로이 만들어지나 한번 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글자. 네. 네, 그래서 조금 거를 척자와 임금 주자가 합쳐져서 갈 왕자가 됐습니다. 가다. 네.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발음하죠? 왕. 왕. 네, 이거는 발음도 또 똑같네요. 거의. 네. 그래서 글자는 성조만 다 있다 뿐이지. 이게 왜갈 왕자가 됐냐 봤더니 주인의 부름을 바꿔서 주인 임금 주자나 네. 주 임금 주자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향해 걸어서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가다라는 뜻이 됐다는 거예요. 그 주인을 향해서 걸어간다. 그래서 표현해서 갈왕. 그래서 이 갈왕자를 갖다가 포함된 또 단어를 그럼 배우러 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往前, 왕첸, 往前, 왕첸, 往前. 왕첸. 예, 여기서 前이 앞쪽이란 뜻이지요. 제네. 그럼 왕은 가기는 가는데 약 방향성도 살짝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다는 그 뜻입니다. 앞으로, 往前 앞으로. 여러분 모두 앞으로 좀 갑시다. 大家都往前走一走. 大家都 왕先走一走. 예. 大家 여러분 또 모두 往前 앞으로 앞쪽으로 走一走. 이 走一走는 많이 말고 조금 예를 들어서 모든 콘서트 장소나 무슨 공연 장소 때문에 뒤에는 자리가 너무 비좁아. 그러면 앞에는 좀 비었어. 그러면은 그때 MC들 사회자들이 그죠. 거꾸로 얘기하네. 그건 뒤로 가라고 그래 말씀하시는 뒤에 많고 앞쪽이 좀 비었을 때게. 그러면 그때는 앞쪽으로 조금 오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보통 뒤로 가세요 하지만은 거예요. 네. 예를 그러니까 들어 이런 제가 거지. 말씀은 콘서트 할때 앞으로 몰리지 뒤로 몰리진 않는다는 맞아 맞아 그 맞아 얘기죠. 그는 이제 그냥 제가 이제 그냥 이런 예를 들은 겁니다. 예. 네, 大家都往前走一走. 다자도 왕첸조이조. 大家都往前走一走. 다자도 왕첸조이조.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씩 땡겨주세요. 왜 그런 뜻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그럼 네. 뒤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 왕호. 오, 맹이 쩜방 맞습니다. 그럼 콘서트 때는 뒤로 가지요. 뒤로 좀 갑시다. 그러죠. 네. 왕호 그러면은. 그럼 말 한번 해주세요. 네, 大家都往后走一走. 다자도 왕호 쪼이조. 아, 제가 네, 이걸 마치다니 대단합니다. 오,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하다. 자, 그러면은 다음 단어. 네. 옛일 往事, 왕실. 往事, 왕실. 往事. 왕실. 여기서 是는 이제 일을 얘기하고 왕은 여기서는 이제 지나갔다는 거 이미. 네,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지나간 일, 옛일. 할아버지는 늘 옛일을 회상한다. 옛일을 추억한다. 예예, 经常 회의 往事. 예예, 진창 후이 왕스. 예예, 할아버지 经常 늘 회의 이제 회상한다, 추억한다. 往事, 지나간 일, 옛일. 할아버지는 늘 옛일을 회상한다. 예예, 经常 회의 往事. 예예, 진창 후이 왕스. 예예, 经常 회의 往事. 예예, 진창 후이 왕스. 예, 이 나이가 들면은
그런 거죠. 물론 뭐 추억도 다 아름다운데 응. 뭐 그래도 미래를 보면서 좀 희망을 갖고 사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좀 젊게 살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또 그럼 핵심 글자 배우러 가보겠습니다. 네. 네, 조금 거를 척 어떻게 발음하죠? 7. 칠. 네,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조금씩 앞으로 걷는 모습을 형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기 뿌리쳐낸 중국어 57회를 갖다가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글자가 포함된 어느 글자가 또 만들어지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걸을 척자와 자축 걸을 촉. 지금 조금 걸 척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냥 네. 자축 걸을 촉은 이 자축 거리다는 말도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또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네. 찾아봤더니 네. 천천히 쩔룩거리면서 걷는 걸다 자축거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쫄룩거리면서 걷는 걸? 뭐 많이 아. 쩔룩거리지 아무튼 뭐 질질 끌든가 뭐 쩔룩거리면 편하게 걷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천천히 걸을 때 옛날에 자축거린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축거릴 촉자입니다. 조금 걸을 적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천천히 걷는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둘다 다. 그래서 이두 글자가 합쳐져서 단일 행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발음하죠? 싱. 그래서 이거는 이두 글자가 합친 뜻만 같아도 그냥 단이다는 뜻이 될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찾아보면은 이 단일 행자는 네 방향으로 갈라진 사거리를 그린 겁니다. 근데 사거리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모양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자 비슷한 글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금 걸 척자, 자축 걸을 촉자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사거리를 뜻한다 그래요. 꼭 길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길이 통하는 것처럼 글자가 보이잖아요. 네, 모양만 본다 그런다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거리를 그린 것이고, 이것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사거리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단일 행자가 붓으로 쓸 때는 길이나 도로, 가다란 뜻을 전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단일 행자고요. 그러면 이 단일 행자가 포함된 단어를 배우러 가보겠습니다. 네. 인도 人行道, 런싱다오. 人行道, 런싱다오. 人行道. 런싱다오. 네. 이 글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这条街没有人行道. 这条街没有人行道. 这条街, 이 글이 没有 없다. 人行道, 인도. 이 글에는 인도가 없다. 这条街没有人行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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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인도가 없는 걸 예, 됐죠? 사람들은 아니 왜 도시 사람들은 아왜 인도가 없어 그런 길이 어딨어 얘기하겠는데 시골에 가면은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이 위험한 길이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으니까 아마 인도를 안 만드는 것 네,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저희 동네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만들어져서 다행이지만 아무튼 이런 길이 많습니다. 시골 분, 아니 서울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어떻게, 응? 인도를 인도가 안 만들어 없어. 놔라, 이러죠. 네. 다음 또 단어 배우러 가보겠습니다. 걷다, 行走, 싱조. 行走, 싱조. 行走. 싱조. 그는 다리를 다쳐서 걸을 수 없다. 他腿受伤了，不能行走. 他腿受伤了，不能行走。 여기서 腿, 다리, 受伤, 다치다. 不能, 안 된다. 뭐가 안 되냐? 行走, 걷는 것이 안 된다. 다리를 다쳐서. 그는 다리를 다쳐서 걸을 수 없다. 他腿受伤了，不能行走. 他腿受伤了，不能行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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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도 이래서 또 그래서 글자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그냥 나가기 읽기, 오케이.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부탁드려요.